경제를 보는 눈, 세상을 보는 안목. 우리는 계속 성장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3프로TV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저희가 댓글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너무 광고 나가는 동안 여러분들은 광고를 보시지만 저희는 광고 이제 지겨워서 안 볼 거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그러면 저희는 이제 실시간 채팅창에 올라오는 댓글들 보거든요. 혹시 이 방송을 유튜브가 아니라 팟캐스트로 네. 들으시는 분들은 네, 네. 앞으로도 팟캐스트로도 그냥 들어주셔도 고맙지만 유튜브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다시 듣기는 어차피 뭐 그거 다시 보기나 다시 듣기나 비슷하니까 그건 좋은 대로 하시고 실시간 채팅창 가끔 와보세요. 그러면 재밌는 거 많습니다.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오늘도 어떤 분께서 아, 이름을 까먹었네요. 좀 전에 올려주셨는데 네.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 우리가 계속 주장하던 거. 네. 그러니까 뭐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면 내가 딴 날만 먹자. 버는 내가 버는 날만. 번 날만 먹는다. 번 날은 먹고 못 번 날은 안 먹고. 그러면 정말 살이 야, 쪽쪽 빠질 것이다. 내가 오늘 나는 밥 먹을 자격이 있어. 먹고. 그거 보고 오늘 안 되는 야, 날은 나 굶고. 그러네. 진짜 그러네. 아무튼. 댓글 재밌습니다. 아마 그래서 네. 많이들 모여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런 저희 재밌어서가 아니라. 네. 아, 재밌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쿠팡이 퀵 서비스를 시작했다. 네. 아, 이건 또 뭐냐. 야, 이게 사실은 뭐 이걸 이제 퀵 커머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퀵 서비스는 아시잖아요. 네. 퀵 서비스 이제 비싸지만 빠른 거 오토바이로 빨리. 배달해 주는 거 예. 퀵 서비스고 택배는 이제 우리가 많이 쓰니까 알잖아요. 물건 주문하면 요즘 택배로 오잖아요. 네. 근데 이제 택배는 가격 싸고 좋은데 이제 보통은 하루는 빨라야 하루는 걸리니까 예. 당일 배송이라고 해도 새벽에 시키면 밤에 오고 시간 차가 있는데 네. 퀵 커머스는 퀵 서비스의 속도로 택배를 해준다는 컨셉이에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지금 이게 비마켓 배달의 민족의 비마켓이나 쿠팡이 네. 한다는 게 물건을 샀는데 원래는 이렇게 쿠팡에서 주문하면 다음날 오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네. 주문하자마자 바로 보내준다. 보내는 거 보내주면 물건을 바로 보내준다. 그럼 얼마 만에 퀵서비스한테 보내지. 뭐 한 30분 만에 와요? 지금 하는 건 30분. 쿠팡은 지금 15분 내에 보내준다고 하는 거니까. 오.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관심들이 높은데 퀵서비스는 뭐 하나 올려면 뭐 최소한 만 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화장실 들어갔는데 화장지가 떨어졌네. 네. 빨리 필요하네. 그럼 갈 수가 없으니까 떨어질 것 같네. 요새 예를 드는 게 맨날 그래요. 왜 요즘? 나도 예를 들다가 끔찍했어. 지금 떨어질 것 같다. 네, 네. 그래서 잊어먹기 전에 빨리 시켜야 되겠다. 네. 라고 하면 화장지 값은 240원 한 개. 퀵 서비스는 만 원. 네. 그럼 1240원 내야 된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렇지. 좀 그렇지 않나요? 아니 물론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여기서 한다는 거는 예를 들면 내가 이제 편의점에 간다. 네. 내가 갑자기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싶어. 갑자기 아니면 저도 제일 많이 하는 심부름이 두부 좀 하나 가서 사와라. 집에서 심부름 많이 하거든요. 얼른 가서 두부 하나 사와라. 어릴 때 했던 심부름이 아니라 지금도 요즘 하는 심부름이 그런 건데 지금도? 네 그럼요. 두부 열심히 사옵니다. 반올림하면 나이가 100살인데 그런데 이제 두부 사러 갈 때 그럼 옷 주워입고 가까운 편의점이나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걸 안 하고 이제 서비스를 해준다는 건 바로 이마트로 음식 배달 주문하듯이 누르면 바로 늦어도 30분, 15분 내에 집으로 보내준다. 네. 그런 거니까 이게 좀 두부 심부름 안 해도 되고. 그렇죠. 그럼 두부 한 모 사오면 두부 2,000원. 네. 그럼 배달비는 뭐 공짜예요? 아 이게 배달비는 있죠. 근데 조금 이 원래 사실은 배달의 민족이 먼저 시작했어요. 비마트라고 이건 뭐 많이들 아실 텐데 이거는 뭐 만 원 이상 총 금액이 되어야 배달해주고 네. 뭐. 그러면 이제 2,000원 뭐 이렇게 배달료가 있고 뭐 3만 원 이상이면 공짜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쿠팡이 지금 송파구 지역에서만 시범적으로 서비스를 최근에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게 송파구 이외의 지역은 아예 쿠팡에 보이지도 않아요. 네. 근데 이거 한번
보시면 표로 한번 보시면 이게 쿠팡의 자기가 지역이 이제 송파구로 하면은 네. 이런 화면이 나온다는 거예요. 왼쪽에 보면 원래 신규 맛집 이런 게 있는데 아. 옆에 마트라는 게 뜨는 거예요. 어디? 아, 왼쪽이죠. 메뉴에 마트가 들어가면 뭐 샐러드, 밀키트, 뭐 계란, 라면 이런 거 중간에 아, 편의점에서 파는 거네 주로. 편의점에서 파는 거예요. 두부도 있고. 이걸 클릭해서 하면 2,000원 내면 무조건 15분 내에 갖다 준다. 아, 들고 온다? 네, 들고 온다. 오, 두부 정도로 안 해도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비마트는 그래도 30분에서 1시간은 걸리거든요. 네. 근데 쿠팡은 15분 내에 갖다 주는 거니까 이게 네. 지금 야, 이거 갑자기 편의점하고 본격적인 경쟁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 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편의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 뒤에 표로 한번 보시면 표를 한번 더 보여주시면 이런 차트 이거 오픈 서베이라는 데서 조사를 했던데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네. 편의점에 왜 가느냐 설문조사를 하면 예. 대부분 가까우니까 간다. 물론 뭐 통신료 할인이 있어서 편의점에 간다. 그 말은 뭐 그냥 그런 가까운 편의점으로 우리는 간다. 아니, 그럼요. 가까우니까 그래서 편의점이라는 데는 지금까지 코로나 타국에서도 편의점 매출은 별로 안 줄었고 또 지금 요즘 얼마나 이커머스 시장이 발달했습니까? 그래도 편의점은 별로 영향을 안 받았거든요. 예. 어쨌든 급하게 필요한 거는 편의점 가서 사야 되는 수요는 있다. 음흠. 그래서 편의점 시장이 그동안 굉장히 좋았어요. 예. 비마트 배달의 민족의 비마트가 나왔어도 배달의 민족의 비마트도 꽤 사업이 잘 됐거든요. 작년에 1,000만 건 주문했고 뭐 예. 몇천억 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분 1시간 걸리니까 네. 30분 1시간 걸리느니 내가 그냥 옷 입고 잠깐 마트 가서 사고 아, 그렇지. 오지. 1시간은 못 기다리죠. 예. 두부 예. 1시간 아, 못 기다리죠. 약간 애매하잖아요. 예. 예. 근데 이 쿠팡은 그냥 주문하면 15분 내에 갖다 준다고 하니까 남편이 갖다 오는 것보다 오히려 빠를 수도 있겠네. 내가 옷 입고 하느니 그냥 내 2,000원 낸다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편의점 업계도 굉장히 조금 예민해졌고 이게 아~ 어떻게 가능하냐 봤더니 그러니까 어디 있다 오는 겁니까? 그냥 편의점에서 사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비마트의 경우는 그러니까 다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물류창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중간에 지역마다 작은 소규모의 물류창고를 만들어두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 물건을 이미 갖다 놔. 네. 그래서 이제 기존의 배달의 민족의 비마트 같은 경우는 주문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중간에 그 주위에 있는 라이더를 콜을 하겠죠. 네. 그럼 라이더 분이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와서 이제 물건을 받아가지고 이제 배달을 하러 가는 건데 예, 예. 쿠팡은 어떻게 15분이 가능하냐. 아예 상주를 시킨다는 거예요. 직원을 다 직고용해서. 너희는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창고에 바로 있다가 창고에 대기하고 있어요. 5분 대기처럼. 두부 주문 오면 바로 주문 받아서 바로 나가라. 쏜다. 그러니까 원래는 물건을 가지러 왔다가 배달하러 가야 되는데 네. 오는 시간이 빠지는 필요 거잖아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쿠팡에서 굉장히 비용을 들여서라도 이건 무조건 내가 이 시장은 적자를 감내하고라도 뭐 적자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이건 한번 이 해보겠다. 시장은 해보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다는 식으로 해석이 되고 해보겠다는 거야 쿠팡의 사정이니까 뭐 그냥 잘해보십시오 할 수 있는데 네, 네. 편의점 하시는 분들은 네. 특히 이제 편의점 혼자도 마찬가지고 네. 좀 고민이 되겠네요. 그동안 온라인 되죠. 쇼핑이라는 게 아무리 발전을 해도 편의점은 못 건드렸잖아요. 그렇죠. 마트는 막 휘청휘청 하는데 편의점은 전혀 무풍지대였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다. 물론 이게 그래서 지금 편의점에서도 예. 뭐 GS25 같은 데도 아예 우리도 그럼 배달하겠다. 그래서 편의점 업계에서도 우리도 그럼 배달을 열심히 하는 걸로 야. 지금 준비도 많이 하고 있고 근데 이게 쿠팡이 일본에서 작년에 이 시범 서비스를 시작해봤다고 하거든요. 일본 도쿄 지역의 일부 지역에 일부 지역에만 예. 자전거로 배달하는 식으로 한번 해봤는데 꽤 비교적 성공적이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정확한 통계들은 안 나와 있지만 반응 일본에서 괜찮아서 네, 일본에서도 200엔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우리 돈으로 2,000원. 네. 근데 그렇게 뭐 아이스크림 사도 무조건 2,000원 내면 네. 뭐 바로 배달해주고 이런 서비스를 했는데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게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하는 건데 이게 조금 모르겠습니다. 이게 소상공인 그런 문제 이게 그런 문제들하고 이게 겹쳐지면 조금 정치적으로도 혹은 사회적으로도 약간의 논란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안 기자님은 이게 잘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잘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잘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하고 자꾸 그 대입하지 말고. 내가 두부 신부로 말해도 되니까 안 사고 2천 원 이거 말고 본인 두부 안 사고 2천 원 이 사업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두부 안 사고 저 같으면 두부 하나 사와라. 그러면 앉아서 그냥 내가 2천 원 낼게 하면서 두부를 사오면 네. 모르겠습니다. 이게 보시는 분마다 워낙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어떨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 유통 산업이 또 한 번 뭔가 변화가 있는 것 같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건 뭐 저희가 어느 쪽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초기 이제 사업이라서 네. 뭐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는데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쿠팡을 시작한 걸 거고. 다만 된다면 이제 편의점 주식하고도 또 충돌도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쿠팡에서 제가 들어오기 전에 공식 입장을 꼭 설명해 달라고 왔던데 공식 입장이 한 줄이 쿠팡의 공식 입장 공식 입장은 취재를 한 거예요? 아 그럼 저 항상 취재를 합니다. 쿠팡 이츠 마트는 쿠팡 이츠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일환으로 테스트 중인 서비스입니다. 이게 공식 입장이래요. 이거 꼭 얘기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우리의 질문은 그게 아니잖아요. 편의점을 다 잡아먹을 작정이냐 아니냐 거기선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아무튼 좀 뭐 변화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그 퀵 서비스 가격이 좀 올라가면 이런 사업이 잘 안 될 텐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 그렇죠. 보면 개발 도상국형 사업이에요. 그 사람 가격이 저렴한 나라에서만 이제 가능한 그런 사업이긴 한데 뭐 그런 얘기 또 길게 하면 서로 그렇습니다. 술 한잔 해야 되니까 다음 주제로 네 대안 신용 평가 모델 그러니까. 네. 이분에게 과연 돈을 빌려줘도 되는지 안 되는지 담보도 없으시고 그동안 신용 기록도 없으신데 네. 뭐 빌려줬다 잘 갚으면 우리는 이익이니까 또 그냥 가라고 하시면 좀 서운하고 그렇죠. 그럴 때 다양한 신용평가 모델이 이제 작동되기 시작했다. 지금도 이제 신용평가 모델이 있잖아요. 너는 예. 뭐 1등급이다 2등급이다 등급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지는데 예. 최근에 이게 더 부상하는 이유는 중금리 대출 때문에 그래요. 정부에서 지금 중금리 대출을 늘려라 이렇게 거의 할당량을 주듯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인터넷 전문은행 같은 경우는 대출의 한 30%까지는 중금리 대출 해라 이러고 있으니까 은행들은 알겠습니다. 이제 하겠다고 숙제는 받아왔는데 고민이 중금리 대출이라는 게 신용도가 조금 낮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예. 이거 잘못해줬다가 떼이죠. 우리가 떼이면 어떡하냐. 그래서 은행들의 고민은 중금리 그러니까 중신용자 중에서도 우량한 사람을 어떻게 골라낼 것이냐. 예, 예. 그러니까 기존의 신용도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저런 데이터를 넣어봐서 그 중에서도 가장 잘 갚을 사람일 것 같은 사람, 예. 안 떼일 것 같은 사람. 그러니까 그게 그 뭘로 활용하느냐는 거죠. 뭘로? 그게 이제 카카오뱅크가 네. 대출을 한다. 네. 근데 그동안 뭐 기록 아무것도 없는데 네. 뭘 보고 해줄 수 이게 표 한번 보여주시면 이제 카카오뱅크의 사례는 이런 겁니다. 예. 이게 뭐 거기서 이제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건데 기존의 신용도 외에 그 글씨가 이제 노란색에 보면 카카오뱅크 고객 데이터를 쓰겠다. 이게 말만 이렇게 식으로 만들어놨는데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카카오뱅크를 쓰는 고객이에요. 그러면 월급 때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가더라. 아. 들어왔다 나갔다는 거 자기들은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런 걸 뭐 한번 써보겠다. 그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거야 뭐 아주 기초적인. 많이 알려져 있는 건 통신사 데이터 쓰겠다. 통신요금 잘 내고 있는지 아니면 제가 그거는 안 된다고 말씀 몇 번 드렸어요. 여러분 혹시 이거 인터넷 뱅킹 하실 분들은 통신사 네. 요금 잘 내는 거 가지고는 돈 함부로 빌려주시면 안 됩니다. 그거 왜 그래요? 사람이 극단적인 경우라도 휴대폰 네. 요금은 내요. 내요. 아. 네. 아, 그러니까 이건 별로 변별력이 없다. 휴대폰 요금을 내셨네? 아유 여유 있으신 분이다? 아닙니다. 네. 그건 절대 아닙니다.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음. 아무튼 그런 걸 쓴다고 하고 이 보면 특화 모형이라는 걸 한다고 하는데 이거 카카오뱅크 비밀이라고 잘 얘기는 안 해주긴 해요. 근데 네. 살짝 좀 얘기해줘라 했더니 이런 식입니다. 카카오 택시 이력을 본다는 거예요. 카카오 택시를 탄 이력? 탄 이력. 그걸 왜 보냐? 근데 그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수입이 얼마인데 예. 택시를 많이 타고 다녔다. 아, 얘 월급 카카오뱅크로 얼마 들어온지 아는데. 아는데. 택시를 아침 저녁으로 타네? 그러면 얘는 좀 해프구나. 아니 여유가 좀 더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데이터로 쓴다는 거예요. 데이터로. 그렇게 여유 있는 분이면 이 돈 빌려라는 안 오실 텐데. 이게 꼭 맞진 않겠죠. 근데 그걸 데이터로 이런저런 데이터를 본다. 또 아니면 카카오 그 택시를 보면 얘가 강남에 나이트로 많이 가는지 밤 시간에 도서관으로 많이 가는지 우리 모른다고 자꾸 지어내지 말고 어쨌든 카카오 택시 데이터를 참고한다고 하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카카오톡에 그 선물하기 기능 있잖아요. 있죠, 있죠. 요즘 있죠. 사람들이 많이 뭐 커피도 쓰는데. 선물하고. 네, 예. 그 데이터도 본다고 해요. 신용평가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냐면 네. 예를 들면 친구들하고 카카오톡 선물을 이렇게 주고받고 잘 주고받고 잘 받는 예, 사람이다. 예. 그러면 얘는 대인관계가 좋고 사회적인 네트워크가 좋은 사람이네. 아, 선물하게 서로 자주 서로 잘 오가면 주고, 오가면. 근데 예를 들면 아, 그건 실, 그건 그런 것 같다 정말. 내가 주기만 했는데 하나도 예. 받는 게 없다. 그러면 아, 이 사람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혹은 반대로 반대로 되게 여유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죠. 아,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게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네네. 어쨌든 카카오톡 선물하기 데이터도 그런 걸로 본다. 볼 수 있겠다. 그런 거고 이게 받기만 하는 분들도 있는데. 줄 줄 몰라서 그러니까 미안하긴 한데 네. 선물하기 안 해봤어 한 번도 줄 줄 몰라서 네, 네. 아 그런 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씩 이제 선물 드리는 분 만났더니 네. 뭐 이렇게 선물 싸우셨더라고 고맙다고 내가 너한테 계속 몇 번 받았는데 나도 갚아야 될 것 같아서 일부러 만나자고 했다 그런 것도 있고 이게 사실은 해외에 정말 많이 발달돼 우리나라는 이제 초기 모델이고 해외에서 이런 대안평가 신용평가 모델이 굉장히 발달되는데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이게 재밌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미국의 시그니피라는 그 핀테크 회사가 있어요 예. 여기 이제 보면 얘네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문자를 많이 주고받을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데 문자 메시지에 맞춤법이나 띄어쓰기가 잘 얼마나 잘 돼 있느냐 그걸 데이터화해서 이 사람이 예를 들면 맞춤법 띄어쓰기 잘하면 교육도 잘 받고 뭔가 좀 사람이 반듯하고 하는 거고 돈 빌려줘도 된다 그런 거를 참고 지표로 쓰는 그걸 데이터화해서 이렇게 신용 모델에 반영하는 회사고 예. 요 다음 그림 보시면 이런 회사도 있습니다. 이 회사는 좀 미국에서 꽤 유명한 회사인데 오빗 인사이트라는 회사예요. 여기는 인공위성이나 항공사진 같은 걸 AI로 분석해서 제공하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은행들한테 이 그림이 어떤 거냐면 항공사진 찍었는데 이제 파란색이 차 주차장 같은 걸 차가 얼마나 파킹돼 있는가를 네네. 보고 아, 이 지역에 차들이 이동이 많고 파킹이 많네 하면 네. 여기는 활동량이 많고 여기 경기가 좋은 지역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기가 좋은 지역의 사람들은 가게를 하는 분이라면 한번 빌려줄만 하다. 그렇죠. 이거는 사실은 이 오비스 인사이트의 이 데이터는 네. 미국의 그 대형 은행들도 굉장히 많이 쓰는 겁니다. 경기를 진단할 때 경기 지표가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네. 실시간으로 쇼핑몰에 주차된 사이트를 보면 주차가 작년에 비해서 갑자기 주차량이 늘었어요. 아, 그럼 이 지역은 뭔가 더 늘어나는 지금 뭔가 소비가 활성화되고 있는 거 아니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담보 잡고 대출해 주면 편한데 그게 안 되니까 여러 가지 데이터를 정말 다양한 노력들을 하시는군요. 네, 또 하나 보시면 이런 회사도 있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싱가포르의 렌도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SNS를 활용해서 이제 네. 신용도를 평가하는 그러니까 SNS를 자주 올리고 뭐 페이스북에 친구가 많다든가 자기 포스팅이 하면 좋아요를 많이 누른다든가 하면 아, 이 사람은 굉장히 친구가 많고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사회적으로 친구 많으면 사회적으로 믿을 만한 사람이다. 또 이게 친구도 너무 없고 좋아요도 없고 하면 이게 좀 외톨이다. 그럴 수 있겠네.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이건 제 그림은 없습니다만 일본의 제이스코라는 핀테크 회사는 설문조사를 뭐 여러 가지 하는데 물론 고용이 얼마냐, 너 연봉이 얼마냐, 고용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 이런 것만 묻는 웃기지만, 게 아니고 네. 컴퓨터를 뭐 쓰냐 예를 들면 그런 것도 물어본다는 거예요. 최신형 컴퓨터를 쓰냐? 옛날 낡은형 컴퓨터를 쓰냐? 아, 근데 뭐가 더 좋은 건지는 좋은 모르겠다. 건지 약간 헷갈리는데 예, 예. 좋은 형 컴퓨터를 첨단 컴퓨터를 쓰면 아, 이 사람은 IT에 좀 밝은 사람이겠구나. 아니면 뭐 밤새 게임만 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게 똑같은 거라도 다르겠네요. 해석하기에 따라 다른데 그런 네. 것도 있고 어떤 유형의 카페를 좋아하느냐, 어떤 여행을 많이 가느냐 네. 이런 것도 물어본다고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성격이나 이런 걸 파악해서 예전에 우리 재미 삼아서 예를 들면 동물원에 갔습니다. 다음 중 네 마리의 동물 중에 한 마리와 점심을 먹어야 합니다. 네. 그럼 당신은 누구랑 먹겠습니까? 1번 소, 2번 양, 3번 돼지, 4번 코끼리 뭐 찍으면 뭐 당신은 뭐 어떤 스타일?
그런 거네, 그런 거. 그럴 수도 있어요. 하여튼 요즘은 AI를 분석해서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들을 이 신용평가 모델에 넣으려는 시도들이 많이 있고. 근데 이게 다만 그런 거 있습니다. 예전에 2005년에 SC제일은행이라는 은행에서 예? SC제일은행에서 그때 중금리 대출을 한번 늘린다고. 중금리 대출은 약간 위험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직장인들만 대상으로, 직장인들은 돈이 꼬박꼬박 월급이 잘 들어올 테니까 그 예. 사람들을 대상으로만 하는 중금리 대출은 괜찮지 않을까 하고 한번 상품을 냈다가 예. 아주 쫄딱 망가진 적이 있었어요. 직장인인데 안 갚아요? 직장인인데. 그게 이제 그 물론 뭐 그때 상황이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으나 당시에 설명을 들어보면 이게 일종의 모델을 만드는 거잖아요. 네. 예를 들면 카카오톡 뭐 선물하기 많이 받는 사람은 괜찮을 것이다라고 예. 모델을 넣어서 중금리 대출을 해줄 만한 사람으로 했는데 그 모델이 한번 틀리기 시작하면 전체적으로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도 대출이 그렇게 어렵답니다. 굉장히 예. 어렵. 그래서 이게 너무 부실이 많이 나가지고 결국은 이 상품 없애는 걸로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주 그 고도화된 모델을 만들기가 그렇게 어렵다. 그래서 중금리 대출은 일종의 아트에 가깝다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면 그동안 우리가 발견 못했던 보이지 않는 신용등급이 다 나타날 걸로 보십니까? 아니면 그냥 몸부림 발버둥은 치고 있는데 결국은 안 될 거다. 그렇게 딱 그런 게 있을 리가 있겠니? 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사실 모르는 거지만 한번쯤 생각해 볼 만한 일인 것 같긴 해요. 저는 대부업 하시는 분한테 얼핏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들은 적이 있는데 네. 거기서 신용등급을 볼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옛날에 이자 비쌀 때 이자율이 28%인데 500만 원을 빌리러 오셨더래요. 그래서 봤더니 신용등급이 1등급이라는 거야. 대부업 하면서 처음 봤대요. 눈앞에서 신용등급 1등급을 본 게. 그래서 이분은 당연히 빌려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네. 잠깐 김과장 잠깐 들어와봐. 그러더니 오늘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거절하더라는 너무 거예요. 이상하다는 거죠. 너무 이상하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그 이제 경험 많은 그 이제 대부업 하신 분이 이 이자를 내고 빌리러 왔다는 건 이거는 1등급이 아니라는 뜻이다. 지난주까지는 1등급이었으나 지금 뭔가 큰 문제가 발생하신 사연이라 사연이 있다. 우리는 안정적으로 6등급인 분들한테는 우리는 빌려줄 수 있다 이건. 우리의 뭐 다양한 노하우가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급전직한 분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만큼 신용평가와 대출이 이제 어려운 거다 하는 얘기를 또 들은 적이 있네요. 재밌죠? 예. 결론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자는 네, 건지. 하여튼 그런 고민이 있다. 네. 자, 바로 일당백 인터뷰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광고 또 들으시고 보시고 잠깐 저희 다시 한번 만나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누적 접종자가 오늘 오전에 1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9월까지 모두 2,300만 명이 접종을 끝내야 하는데 이 접종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920년대가 떠올려지는 지금의 모습. 코로나 이후의 시대.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 이경수 사단의 최고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필기하며 공부하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여러분의 하반기 수익률을 책임질 총 24강의 투자 전략. 페이지2 앱에서 확인해보세요.